이제 유럽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마음 편하게 말이죠. 즐기면서 가면 오히려 점수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갑니다. 어, 많이 밀렸어요. 맞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일단은 좀 더 샤프하게 두께도 좀 더 얇으면서 공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 자네트 네. 선수는 지금 경기를 뒤집을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주 시시각각 다양한 표정. 은고디 나이. 자 리버스 샷. 리버스. 아 생각보다 오 뒤를 살짝 두드리면서 득점. 생각보다 많이 끌렸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 리버스가 회전력이 아주 잘 살아줬어요. 오 네 뒤 어느덧 점수가 130으로 벌어졌네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야 130점 차이. 예. 첫날 65점, 어제까지 108점. 지금 진행 가운데 130점. 지금 아시아 팀의 해보르지가 2점을 넘었어요 다시. 네. 한때 1.7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어, 다시 2점을 올렸어요. 네. 그래도 아직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럼요. 마지막. 사실 어, 마지막 경기까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사이에 일단 두 점 연속을 뽑아내고 있는 자네티. 역시 생각을 해보니까 첫날 끝나고 유럽 팀이 한 시간 이상의 회의를 가진 게 네. 패착이었어요. 그 시간에 빨리 자야 되는데. 아 그렇죠. 뛰는 것도 많고. 어떤 대회에 임하는 자세도 참 어, 상당히 진지합니다. 네. 네, 진짜 계속 어려워요. 잡고 들어갑니다. 네. 네, 저거는 어, 네. 저건 저희가 쉬운 말로 양빵입니다. 네. 두 길짜리 공이에요. 왜냐하면 저 어, 노란색 공을 오, 역시 분위기라는 선수. 왜냐면 노란색 공을 얇게 맞고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잡... 아니면 네, 저 빨간색 공을 먼저 맞든지 아니면 그렇죠. 저렇게 뱅크샷, 네. 뱅크샷도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법칙에서 올라옵니다. 네. 이야, 분위기 한번 끌어올리네요. 되돌려치기. 아, 각도 좋아요. 네. 지금 어, 각 세트로 따지면은 하루에 8세트, 네. 어, 16세트, 총 18세트가 이루어졌네요. 마이크를 저 MSR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거? 네네네. 아, ASMR. 네. 그걸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곱게 치르면 솔로. 세워치기 아기 아주 좋았죠? 그렇죠. 약간 역회전으로 어, 직접 노리게 되면은 조금 짧으면은 포쿠션으로 맞고요. 네. 조금 길면은 직접 맞는. 자, 이러는 바깥으로 돌리기는 끌어야 됩니다. 끌어야지. 네. 아, 득점. 두 번째 쿠션 이후에 그 각도가 살아서 나옵니다. 저렇게 일목적구가 붙어 있는 공을 바깥으로 돌리기 할 때는 반드시 타점을 내려야 합니다. 좁게 돌아서 네. 안 치네. 정면 카메라 때. 네. 저번 이집트 월드컵도 생각나네요. 오. 오. 네. 저기 빠졌어요. 유럽 6점. 이집트 월드컵 때는 그 조재호 선수가 지나가다 지비집을 잘못 툭 쳐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려다 보면은 이제 카메라를 최대한 이제 가깝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세븐의 득점도 연결이 될 법했는데. 네.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 큐 던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 비싼 장비입니다. 네. 참 마르코 세트 선수가 이 경기할 때 보면 좀 다혈질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그 인자하고. 네. 자, 스피샷. 자, 아. 테이블 쿠션부터 먼저 맞으면은 쫙. 오, 득점이에요. 더덕이 없이 네. 네.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테이블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제. 네. 자, 끝까지 끌고 내려옵니다. 회전 타고 득점. 네. 툭. 네. 아, 극적으로. 네. 정말 잘 칩니다. 자, 네. 원 쿠션 백샷. 아이. 네, 이렇게. 어, 이번에 아이. 네. 김행직 선수가 네. 어, 자네티 선수.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순서가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데. 포지션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빗겨치기로 또 들어갑니다. 공고진아의 선수가 확실히 기본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최근 성장세가 아주 눈에 띕니다. 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진아의 선수에게 본인의 원쿠션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10에서 11이랍니다. 사실 지금 현재 월드클래스 뭐 쉽지가 않습니다. 돌았고, 네. 잡고. 자, 이거를 맞춰 냅니다. 아, 득점. 아, 이제 베스트 샷. 오, 네. 자, 이렇게 아,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네. 유로파. 네. 어마어마한 샷이 나왔어요. 어, 네. 이야. 저거를 정확하게 절반 두께로. 아, 이야. 마지막 또 역회전 걸리면서 네, 어,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지. 네. 촥. 네. 야, 트위스트인가요? 네. 정말 우리 선수를 보면 너무 보기 좋은 게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경쟁을 치열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저런 공들은 유럽 선수들은 거의 놓치질 않아요. 노장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코 자네티. 자, 불어 돌리는데 회전력을 필요한 두께에서 조금만 써야 됩니다. 네, 옆으로. 다득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연속 득점. 아, 지금 유럽 팀이 아까 그 하나로 지금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네. 김익희 선수는 본인 대답을 다 지금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어, 넘을 수 있는데. 자. 오, 맞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잘 치면은 유럽 팀 기회 얻기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예. 네. 모두 네문의 득점이 아시아 팀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네. 가 났는데 딱 다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는 자네티. 네, 먼저 옆으로.
됐죠.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마르코. 먼저 옆으로 강대전 돌리면서 득점으로 연결. 얇게 컨트롤. 내려옵니다. 자, 20점. 네, 바깥 아주 얇은 두께. 네. 네. 다른 표정. 거디나 이제 넉점을 남겨놓고 있죠. 겨치기. 야. 자, 득점. 득점 없는 플레이. 나머지 3점. 나머지 석점. 아, 지금 저 비껴치기는 일단 키스를 너무 잘 뺐어요. 형인데. 네. 좀 테이블에 미끄러짐도 있고. 네. 전반적인 긴장감도 있을 거고 운이 좀 많이 따랐습니다. 사실 테이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천이 이제 새거 깔리면은 예전에 많이 써서 짧은 바깥으로 돌리고 거의 맞세죠 지금은. 자, 와 이게 자, 돌아서 좁아지나요. 아쉽게 벗어납니다. 참 25점 먼저 가기 힘듭니다. 네. 네. 열심히 스트로크를 구사를 해보는 마르코 자네티. 놓쳤습니다. 사실 이게 컨티넨탈 컵이 경쟁도 경쟁이지만 약간 이제 페스티벌 같은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죠. 네. 자네티 같은 이런 퍼포먼스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좀 많이 기대하는 바가. 네, 맞습니다. 네. 좀 자연스럽게 말도 주고 받으면서. 그렇죠. 자, 내려옵니다. 하이 하이 하이. 자, 네, 바로 끝내 버리네요. 네, 2점. 석점으로 마무리. 17이닝. 자네티 선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득점은 만회를 해줬는데 22점.